자, 마감 방송 진행합니다. 3시 33분이고요. 333이네. 네? 333. 상한가 3개. 야, 요즘에 45번 안 하고 33번, 333번을 하는데, 오늘 333 했더니 또 상한가가 3개예요. 응? 듀산 퓨얼셀, 그 다음에 YBM 넷, 진 매트릭스. 좀 창피스럽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, 듀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장중에 좀 교육을 해드렸습니다만, 오늘 뭐, 윤정두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, 뭐, 좀 빠르게 안 해드리고, 게으름도 피고, 그죠?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뭐, 진짜 뭐, 날로 먹었어요. 근데, 어찌됐건 듀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, 기준을 잡아드릴 때, 어떻게 했어요? 시가의 기준,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, 이 매직 계산기 이 부분 놓고 보셨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쫓아붙기는 그렇다. 근데 복습을 해드렸죠. 복기를.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에 접근 범위 만약에 교육 받으시고 대처하셨던 분들 또 우리가 관심 종목에 평상시에 넣어져 있던 종목이니까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지켜보셨다라고 한다면 따라붙을 수 있는 자리도 있었잖아요. 9,110원이 고점일 때, 시가가 7,630원일 때, 8,600원, 뭐 8,370원 뭐 이런 기준점에서 눌림, 그다음 되돌림에 그러면서는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분봉으로 볼까요? 1분봉의 기준에 자리가 있었나요?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그 윗방향으로도 따라 붙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하여간에 낮에 녹화 방송 올려드린 거좀 확인해 보시고요.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, 사실상.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드린 게 아니라 교육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개장 초 기준에서 이제 쭉뭐 이렇게 살펴보면은 11시쯤 넘었을 때 요런 때 아마 거래량이 터져 있고 요런 때 아마 8,400원 요 정도면 편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. 야간 무방에서 그 부분은 다시 정확히 해드릴게요. 그리고 9,100원 찍고 난 이후에 9,110원 찍고 난 이후에 과연 편입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9,110원, 그 다음에 시가가 7,630원이라고 기준을 잡으면, 그러면 3분의 1 조정이 나오려면 8,600원인데, 8,600원까지 안 밀렸잖아요. 8,700원에서 눌렸잖아요. 그럼 우리 기준대로라면 3분의 1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따라붙는 거는 고점을 넘게 따라붙는데, 9,110원이면은 뭐 20몇 퍼센트인데, 이거 따라붙기도 그렇고, 결론적으로는 11시경에 요 고점의 기준에서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나. 뭐그 정도 수준입니다. 어찌됐건, 그, 두산 퓨어셀, 예쁜 궁디님, 또, 방한엔진 몇몇 분들,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셔서 상한가까지 진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축하드리고요. 물량 부분의 차익 실현 부분은 상한가에서 일단 우리는 50% 이상 차익 실현 기준을 잡죠. 네?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. 그 다음날의 그 흐름이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 연동폭이 지속되지는 않아요, 사실상은.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50% 이상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 드립니다. 어제,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에 상한가여서 수익을 잘 냈던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오늘 어떻게 됐어요? 갭상승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갔죠. 그래서 갭상승 이후에 우리는 이제 2, 3% 정도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안 밀리고 쭉 뻗어 올라가지고 11,650원까지. 그러나서 뭐한 차례 또 재편입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주가 변동폭이 너무 크면은 따라붙기 버겁다 그랬잖아요. 11,650원 기준 잡고 시초가 기준에서 이 매직 계산 기술 얼마나 편하냐고 이게 지금 시초가가 오늘 얼마였어요? 현재가 한번 볼까요? 현재가 나와라. 시초가가 1,450원이네요. 그럼 1,450원 그 시초가 잡고 1,450원. 그러면 절반이 11,250원, 11,000원이었죠? 그러면 절반 11,250원, 11,000원이었으면 절반 기준에 11,000원. 예? 11,000원, 여기. 그죠? 그렇게 해서 돌려질 때 따라붙었다 할지라도, 뭐, 크게 성공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, 그러면? 오히려. 1분봉으로 놓고 대처를 했으면 모를까. 어찌됐건, 유비케어 부분에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? 차익 실현 범위를 잡죠? 11,650원, 그러나서 2% 혹은 4% 이렇게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만 원. 그 앞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? 이날 같은 경우에 시초가 갭상승 이후에 23%, 24%까지 올라왔죠. 그럴 때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고점 대비해서
2%에서 3% 또 4, 5% 밀리면 전량차익 실현이다. 결국은 누구는 그 수익을 내는데 어떤 분들은 천당 갔다 왔어요. 지옥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등 나올 때 또 초기에 다 파셨겠죠.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? 이날 고점에서 전부 차익 실현을 하고, 그러니까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차익 실현이 되잖아요. 어떤 식으로? 다 올려드렸잖아요. 예? 시간별 거래량 기준, 그 다음에 단기 공략주 설정 방법, 종목 설정 방법, 종목이 설정됐으면 어떻게 어떻게 공략한다. 그 기준점, 또 차익 실현 방법, 시가총액 극대용주의 기준, 또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기준, 또 상한가일 때의 기준, 전부 기준 다 잡아드렸죠. 근데 이거를 차익 실현 못한다면 거짓말이지.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되잖아요. 예?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 다 잡아먹죠. 5월 8일날. 왜? 갭상승 5%에 3천만 주만 거래 터지면 된다고 했는데 그 이상 터졌잖아요. 3천만 주 기준 대비해서 개장 초에 이런 식의 거래량 터지면 된다고 했잖아요. 9시 동시호가, 9시 2분, 9시 10분, 9시 반, 뭐 10시 이렇게.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세요.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매직 계산기도 받으실 수 있고, 또 직장의 문자 5월 말일까지 전부 문자 받으실 수 있고, 교육 10시간이 넘어요. 10시간이 요 지금 주도주와 단기 공략주,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방안에, 예? 사실상 이 교육 55만 원, 50% 할인해서 55만 원이 기준이 아닌 방안에 300만 원씩 내고 들어와 계신 분들, 그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교육 다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돼요? 스스로가 매매 다 하실 수 있잖아요. 이거 그 팝업창 다 올려드렸죠. 네이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, 유비케어 폭등 랠리, 이 수익 다 잡아내시고 스스로 매매하시고, 두산피어셀 감사합니다, YBM넷 감사합니다, 예? 진 매트릭스 땡큐합니다 이러고 계시는데, 예? 여러분들은 왜 그거를 알테오전 오늘 폭등 나왔죠? HLB 폭등이죠. 예?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두산솔루스 우리가 1시 6분에 들어갔죠. 1시 6분에. 1시 6분에 보실래요? 여기 지금 300만 원 내고 들어와 계신 분들 방 안에서, 두산솔루스 1시 6분에 한번 보시자고. 1시 5분, 6분. 두산솔루스 얼마? 2회 분할 매수인데 34,150원. 응? 그럼 1시 6분에 5분목 놓고 볼까요? 응. 이 보시면은 1시 6분에 들어와서 1시 40분에 폭등 나와버렸잖아. 1시 6분이 언제예요? 그러니까 두산 퓨얼스의 급등에 이어서 1시 6분에 여기 얼마에 매수 사인했어요? 34,100원이죠. 요 자락. 요 밑으로 내려왔었잖아요. 그 여기서 다 편입하고 폭등 나오고 VA 걸리고 38,500원까지 올라가고. 그러면 38,500원이 고점이면, 예? 38,500원. 고점이면 어떻게 돼요? 고점 대비해서 10% 이상 수익이 난 상태니까. 그러면 뭐 평균 2.5% 조정받으면 다 팔았다고 치면, 뭐 예를 들어서 2% 밀리면 절반 이상, 또4% 밀리면 전량. 그렇게 따면 평균이 뭐한 3%에 팔았다고 치면 37,300원에 다 파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2분의 1이냐 절반이냐 지지라인 보는데, 예를 들어서 분봉에서 지지라인 나와서 들어갔다면 손절하는 거고, 그 5분봉에서는 뭐 지지라인이 안 나오고 돌리는데 거래량이 없다면 안 들어가는 거고. 결론은 뭐예요? 1시 6분에 들어가서 1시 6분 기준에서 수익을 남들은 다 내고, 37,000원에 팔았으면, 37,700원에 팔았으면 얼마? 10% 수익이네. 10% 수익인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어떻게 해요? 나는 어떻게 해요? 그러면 어떻게 해요? 한진가 신규 매수하면 되나요? 예,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. 이게 얼마? 몇시야? 1시 반이죠. 한진가 1시 반에 얼마야? 15%나 잡아드렸는데 1시 반 보겠습니다. 한진칼 1시 반 얼마니? 나와봐라, 오바. 예? 이 까부는 거 봐요. 주가 올랐으니까 까불겠지. 1시 30분이면 얼마야? 1시 20분이면 88,200원이네. 88,200원 대비해서 종가가 얼마? 4.88% 올라왔네. 예? 예? 시가총액 5조 이상짜리에서. 근데도 교육을 안 받으실 거예요. 300만 원짜리 유료 가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, 지금. 교육을 받으시라고. 교육 받으셔서 뭐 하시라고? 교육 받고, 교육 10시간 이상 받으시고, USB 받으시고, 문자 받으시고, 문자 언제까지? 5월 말까지 받으시고. 그렇게 해서 110만 원인데 할인해서 55만 원이면은, 이거 이제 오늘 6시까지 마감 질 거예요, 그냥. 야간 문방 때까지 열어놓을까요? 야간 문방 때까지 열어놓을게요. 나머지 지금 뭐 종목군들 봐보세요. 저 얼마야, 다 지금.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종목은
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왜? 오늘 윤정도가 게을러가지고 종목도 많이 안 드리고 또 개장초에 드리는 뭐 EDGC나 이런 거는 은봉 떨어져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들어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갭상승위에 은봉이라서 만약에 들어가셨으면 손절이고 근데 히트작 탁 나와버리잖아요. 5% 두산솔루스 매수 34,100원 매수 차익실현 37,700원 차익실현 돼버리죠. 1차 목표주가 38,000원 넘겨버렸잖아. 근데 남들은 교육받고 수익 내는데 왜? 아시겠죠? 오늘 야간무방 때 교육 그 해드릴 거예요. 어떤 교육? 뭐 이런 거 유료인데 이걸 다 오픈해서 해드릴 수는 없고 그죠? 매직 계산기 이용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칠게요.